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는 손해를 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마지막 날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참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 어떠한 상급을 주실까요?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이 되면 의로운 자들을 학대하던 자들은 오히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선하게 살기 위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손해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 악한 자들의 이 악함을 참고 견디어 내야 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개를 너무나 시기하여서 그뿐만 아니라 모르드개의 민족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킬 그 날을 정하고 그 날을 이행시킬 조서를 모두 보낸 상태죠.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하만과 그 대적들이 모든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17일 본문에서 보면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 높은 장대를 세워놓았죠. 이제 이 의로운 자들을 박해하는 하만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러한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모르드개가 아니라 하만이 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 보냈던 그 조서 내용 그대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만의 가족과 그 세력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모르드개가 새로운 총리가 되고 나서 모르드개는 왕의 명령으로 새로운 조서를 온 나라에 보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생명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을 치려고 하였던 그 하만의 세력들과 그 가족들을 오히려 진멸할 것을 명령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명령하시오. 하만이 의인들에게 행하려 했던 그 악행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악인들은 자신들의 꾀에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멸망받게 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이 되면 의로운 자들에게는 큰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화를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죠. 하지만 마지막 날 우리에게는 큰 상급과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이때에 푸르고 흰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왕이 하사하는 좋은 예복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 모르드개에게 큰 금관을 씌워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귀한 겉옷을
입혀주었지요. 모르드개는 왕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왕후였던 에스더의 오빠였죠. 그럼 모르드개에게 왕은 아낌없이 다 내어줍니다. 이렇게 모르드개가 총리가 되어서 큰 영광을 입을 때에 온 수산성이 이 모르드개를 기뻐하며 영광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개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이 영광과 즐거움, 기쁨과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날 유대인들을 위한 큰 잔치가 열리고 그날이 명절이 되죠. 이 모습은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누리는 하루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의로운 자녀들인 우리가 받을 축복을 미리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모르드개와 같이 거룩하고 흰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받았던 그 모든 고난과 수고와 의로운 삶이 거룩한 옷과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천국에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부조리한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의로운 자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것이 역전이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고 의로운 자들은 영광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날을 소망할 때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그날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6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제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제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재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제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앗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